여름철 물놀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요. 선박 사고가 나거나 바다에 빠졌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해양 안전 교육이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센 파도에 선박이 크게 흔들리더니 급기야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한 초등학생들이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빠져나와 구명정으로 몸을 던집니다. 다른 한쪽에선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탈출하는 훈련이 한창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었고 이것이 항상 기억이 나서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땐 뒤로 누워 물에 뜬 채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 원을 만들어 체력을 아끼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통과 밧줄로 구명줄을 만들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제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는데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양경찰교육원의 해상안전교육 바다로 캠프는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책임 분담을 통해서 주변의 구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해양 안전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